이제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서 31쪽을 한번 보세요. 교재 31페이지. 31조 보면 순환 과정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예, 그 아래 보면은 거래, 그죠? 요런 부분들은 뭐 지나시는 했으니까 넘겨보세요. 32쪽에 거래 판료소, 그죠? 이해할 수 있죠? 그 오른쪽에 우리가 그 분괴하는 것도 지나시 해봤죠, 그죠?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34쪽, 예, 34페이지 보면 아래고 양식을 잠깐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칠판에 거래 드렸습니다, 그죠? 요런 양식 우리가 표준식이라 이랍니다. 그 아래 양식이 이제 약간 다르죠, 그죠? 차변 대비 요래 나눠놔가지고 잔액으로 나타내요. 잔액식 양식이라 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연습할 때는 오른쪽처럼 요 T 계정으로 이용합니다. 현금 계정, 약식 계정이라 하죠. 요렇게 이제 그려서 차변 대변 요런 식으로 표시한다, 그죠?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 상태표, 수익 비용은 손익 계산서를 합니다. 그죠? 예, 뒤로 넘겨 보세요. 예, 36쪽. 그 36쪽에 보면 이제 분괴, 그죠? 계정기 법칙하는 게 이제 분괴하는 거고. 그 37페이지 기본 문제 있죠? 요 기본 문제가 방금 했던 프린트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합계전에 직접 작성해 봤습니다. 그죠? 그 표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37쪽에 나와 있는 그 붕괴, 그죠? 그 다음 38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T계정을 뭐라 하죠? 총계정 원장, 그죠? 예. 그 다음 아래 그 보세요. 장부에 보면은 주요부와 보조부. 이런 자, 장부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죠? 예. 이런 장부에 기입하는데, 그 주요부라 하는 거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을 말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조부죠, 그죠? 보조장부다 그래 보시고 그 장부의 종류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에 39쪽 고 아래 한번 보세요. 39페이지 보시면은 4번 전표제도 가는 말이 보이죠? 전표. 예. 우리가 조금 전에 붕괴를 기입한 장부를 뭐라 했죠? 붕괴장이죠. 그죠? 붕괴장. 예. 요 붕괴장을 보고 작성하는 것이 총계정 원장이다. 그죠? 총계정 원장이죠. 예. 그런데 이 붕괴장 대신에 쓰는 거, 요거 대신에 붕괴장 대신에 쓰는 게 전표입니다. 그리고 붕괴장 대용으로 쓰는 게 전표입니다. 전표.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은 이걸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아파트 사무실 가면 전부 전표 이걸 많이 씁니다. 전부 전표. 이 전표의 역할은 결국 이거와 똑같다. 붕괴를 기입한 겁니다. 붕괴. 예, 그래서 이 전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전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예, 대체 전표라 이랍니다. 그 전표를 그세 가지다, 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그 입금이 뭐죠? 현금이 들어간 거죠? 출금은 뭐죠? 현금이 나간 거, 현금.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갔을 때, 요거는 현금이 없는 거. 다시, 현금이 들어왔으면 무슨 전표? 입금 전표. 현금이 나갔으면은 출금 전표, 현금이 없으면은 대체 전표입니다. 그러면은 잠깐 예, 그 3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7페이지에 보면은 그 기본 문제 6번에서 아래 부분 붕괴 나와 있죠? 붕괴 보고 있습니까? 37페이지 예, 아래 붕괴 거기에 해설해 놨죠, 그죠? 1번은 무슨 전표일까요? 1번을 잘 보세요. 현금이 차변이 있잖아, 그죠? 차변이 있다는 건 들어간 거잖아. 입금 전표. 현금이 차변에서만 입금입니다. 입금 전표. 그러면 2번은 무슨 전표? 출금 전표. 아시겠죠?
1번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입금전표. 2번은 현금이 대변이 있지 않습니까? 대변이 있으면 나갔죠, 그죠? 출금전표. 3번 현금을 찾아보세요. 현금이 차변에 있습니까? 무슨 전표? 입금전표. 아시겠죠? 4번은 그렇죠. 현금이 없잖아, 그죠? 대체전표. 아시죠? 작성하는 거는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 실무에 가서 잠깐 보면 압니다. 간단합니다. 작성하는 거는 그냥 요 뜻만 아세요.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 나가면 출금, 없으면 대체. 아시죠? 5번은 무슨 전표? 대체. 6번은 무슨 전표? 출금 전표. 7번도 출금 전표. 아시겠죠? 예, 요래 작성합니다. 예. 예, 전표다, 그죠? 자, 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40페이지. 이제 40페이지가 막 결산 칸에 말이 보이죠? 그죠? 결산. 예. 결산은 이제 마무리 하잖아, 그죠? 결산 과정 이런 게 있다, 그죠? 그래 아시면 되고. 41페이지 보면은 시산표 가는 게 보이죠? 시산표. 시산표 우리 방금 해봤잖아, 그죠? 합계 잔액 시산표다. 아주 세부적인 거는 그냥 우선은 우리 기본적인 사항만 하고 넘어갑시다. 4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42쪽에 보면은 거기에 합계 잔액 시산표가 보이죠? 예, 바로 이겁니다. 그죠? 우리 작성해봤던 거 방금. 예. 그리고 아래 4번에 보면은 재고 조사표가 있죠? 그 재고 조사표에 보면은 결산 정리사항 쭉 나옵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이게 이제 본론이죠. 그죠? 본론. 예. 그리고 오른쪽에 5번부터 나오는 거 있죠. 그죠? 5번, 6번 뒤로 넘겨보세요. 7번, 8번.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이거 했잖아. 그죠? 9월 1일 날 1년 7월 미리 줬다, 그죠? 내년 8월 말까지 요래 했을 때 오늘 12월 말에 수정하는 거 요거 요거 알겠죠? 여기 수정 붕괴를 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다 해볼 겁니다. 일단은 요렇게 해서 이제 일단 요런 게 있다, 그죠? 자, 뒤로 넘겨 보세요. 49페이지 49쪽에 제일 아래 보면은 그게 뭐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게 뭡니까? 재무제표 마감이죠. 그죠? 이래서 뒤로 넘겨보세요. 끝나잖아. 그죠? 끝. 이렇게. 여기까지가 회계 기초입니다. 말하면은. 그 회계 기초라고 하면 딴 게 아니고, 그 일단 우리가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죠? 요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뭐 한다 그랬죠? 붕괴. 그리고 요 장부를 뭐라 하죠? 붕괴장. 요 붕괴장 대신에 쓰는 게 뭐죠? 전표. 요즘 아파트에는 거의 이거 잘 안 씁니다. 요 붕괴장 대신에 쓰는 게 전표입니다. 전표. 요런 거는 이제 나중에 마무리 이제 결산 고개, 결산 붕괴 정도만 기록해 놓고 전부 이걸 많이 사요. 전표. 그리고 여기에서 원장, 그죠? 총계정 원장 작성하고, 이게 총계정 원장입니다. 그죠? 이 원장이 맞나 틀린나 알아보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시산표. 시산표. 요 시산표를 가지고 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라 그랬죠? 예,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죠? 예, 작성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 앞으로 해야 될 게 뭐 이거죠. 그죠? 요 사이. 그죠? 요걸 뭐랬죠? 시작. 기말 정리사. 연말에 정리할 사. 알겠죠? 요게 바로 기말에 정리할 사항. 이 기말에 정리할 사항들을 우리 앞으로 하나하나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할 거죠. 그죠? 자, 그 이론적 구조는 51쪽은 잠깐 넘어가서 건너 한번 띄워봅시다. 예, 뒤로 한 가보세요. 이제 69페이지 하면 이제 자산부터 나오죠. 그죠? 예, 69조에 가면 자산이 뭐냐. 그 자산에 의해서, 예. 쭉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70페이지. 예. 그 자산의 평가 하는 말이 보이죠. 그죠? 예. 그 자산의 평가 하는 거는,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건물 하나 샀습니다. 5월 1일 날. 얼마 주고 샀느냐? 이걸 뭐 100, 합시다. 뭐 100억이라 해도 되고, 뭐 10억, 1억, 뭐 관계 없습니다. 그죠? 예. 5월 1일 날 100원 주고 샀는데 오늘이 12월 말일입니다.
그죠? 말해. 오늘 현재 이 건물의 시가가 얼마냐 알아보니까 130원이더라. 그죠? 130원. 그러면은 이 내가 취득할 때는 100원 주고 샀습니다. 그죠? 오늘 시가가 130원이죠? 그러면은 요 건물을 우리는 12월 말에 여기에 우리 결산 보고서 있죠? 이 재무 상태표에다가 여기 적어야 되잖아.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은 얼마짜리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죠. 오늘 현재 가격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100원으로 표시합니까? 130원으로 합니까? 어느 걸까요? 예, 이걸 법으로 정해놔야 되죠. 그죠? 법으로 안 정해놓으면 어떤 사람은 100원 하고 어떤 사람은 10거로 해버리면 우리는 비교를 할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 100원으로 하는 거, 여기 최대 원가죠. 그죠? 요 금액으로 하자. 요게 원가법입니다. 원가로 하는 거, 원가법. 예. 그럼 요 시가로 한다. 그죠? 130원으로 여기다가 130원 표시하는 거는 시가법이라 이랍니다. 시가법. 예. 둘 중에 낮은 쪽. 둘 중에 낮은 쪽. 어느 거죠? 이게 낮죠? 적은 쪽. 이걸 뭐라느냐? 저가법이라 이랍니다. 저가법. 예.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 크게 몇 가지 있다. 시작. 원가법, 시가법, 저가법이랍니다. 다시 시작. 원가법, 시가법, 저가법. 그러면은 우리 법에서는 그럼 이런 건물은 뭘 하느냐? 건물은 기업에서 선택하세요. 선택. 그래,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됩니다. 알겠죠? 예. 건물은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된다. 그걸 원가로 해도 되고 시가로 해도 되는데 이걸로 내가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계속 이걸로 해야 됩니다. 중간에 이걸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걸 만약에 선택했다면 계속 이걸로 해야 되죠. 그죠? 이걸로 바꾸면 안 되고. 그래서 선택은 자유. 기업에서. 그럼 이걸 선택하는 우리는 원가법이라 이랍니다. 그럼 우리는 매년 시가로 금액을 변동해서 기록하겠다. 그거는 무슨 법? 시가법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법에서 정의한 거는 건물은 선택할 수 있고 주식은 뭐라 할까요? 주식. 주식은 시가로 해야 됩니다. 상품은? 상품은 저가로 합니다. 이런 걸 정의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은 원가 금액을 그대로 나타내는 무슨 법? 원가법. 시가로 하면 무슨 법? 시가법. 낮은 쪽으로 하면은 저가법. 그럼 원가법으로 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요거는 신뢰성이 있다. 믿을 수가 있다. 그죠? 예, 신뢰성. 예. 그런데 시가로 하면은 오늘 현재 그 건물의 가치를 잘알수 있으니까 목적에 적합하다 이랍니다. 목적 적합성. 예. 낮은 쪽으로 하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적은 쪽으로 하는 걸 보수주의라 이래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보수주의. 한번 더. 보수주의. 요거는 항상 적은 쪽으로 하는 겁니다. 적은 쪽. 예, 여기를 보수주의다. 다시 원가법은 뭐라 했죠? 신뢰성. 시가법은 목적 적합성. 저가법은 신뢰성이 높다. 이래 봅니다. 알겠죠? 요게 원가법, 시가법, 저가법. 그게 70페이지 나와 있죠? 그죠? 원가법, 시가법, 저가법이다. 그죠? 예. 그 뒤로 조금 넘겨보세요. 예, 75쪽에 가서, 예, 그거 보면은, 그 75쪽에 보면은 금융자산 나오죠? 그죠? 그 금융자산에서 한번더 넘겨보세요. 71페이지, 6페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자산이죠. 그죠? 이 자산에서는 요걸 딱 기억하세요. 공부할 때. 현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여기 우리가 이제 회계 원리에서 자산 부분에서 공부하는 거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에
50% 이상이 출제됩니다. 아직 50% 이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시험에는 여기에서 문제가 20문제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그러면 현금에서 공부할 게 뭐냐? 그죠? 요 현금 부분에서는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요 현금에서는 이렇게 현금을 재무상태 표시할 때는 요래하자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알겠죠? 예. 그럼 현찰만 기록하지 말고 우리 장부에다가 표시할 때는 현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묶어서 나타내자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묶을 게 뭐냐? 여기 들어가는 거. 첫째, 보세요. 통화. 통화는 돈. 두 번째, 통화 대용 정권. 통화.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정권. 그리고 은행에 우리가 예금 있죠, 그죠? 은행 예금 중에서 당좌 예금하고 보통 예금. 요걸 또 묶어주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현금성 자산. 요걸 합쳐서 이렇게 우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하자. 이렇게 정해놨죠, 그죠? 예. 통화는 돈. 통화 대용 정권, 그리고 당좌 예금, 보통 예금, 현금성 자산을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표시한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예, 7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76쪽에 아래 보면은 통화가 나오죠. 그죠? 그 통화라는 거는 지폐나 주화, 돈을 말합니다. 그죠? 두 번째, 통화 대용 정권이 나와 있죠. 그 아래 보세요.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끝말이 전부 수표죠, 그죠? 아, 그럼 요 통화 대용 정권이 뭐냐? 아, 수표. 뭐뭐 수표다, 그죠?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그리고 또 계속해서 6번 우편한 정서, 전신한 정서, 그리고 송금 아니다. 그죠? 환 우편한, 전신한, 송금한, 환. 이건 이제 우체국에서 많이 취급하는 거죠. 이것도 언제든지 우리가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 9번 보세요. 9번과 10번의 공통이 뭐죠? 만기된 거잖아. 그죠? 만기된 만기됐다, 그죠? 그 만기가 되었으니까 현금을 찾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두 현금에다가 포함하자 해놨죠. 만기된 거, 예, 이렇게. 수표, 환, 만기. 그럼 벌써 우리가 이렇게 첫자로 땄습니다, 그죠? 수표, 환, 만기까지만 딱 알면 10개가 정리되잖아요, 10개. 그 11번, 12, 13, 14, 요 4개는 자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앞자만 따보세요. 일람 출거범, 배당금 영수증, 국고송금 통지서, 그리고 대체저금 환급정서, 일배 국대. 요거는 우리가 편의상 현금으로 처리하자. 왜? 편의상 복잡하니까 이걸 우리가 재무상태표에다가 하나하나 열거하면은 너무 복잡해져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요런 걸 모두 묶어서 편의상 현금으로 모두 포함시키자. 이래 정해놓은 겁니다. 현금으로. 예. 요 계정에다가 전부 요렇게 같이 표시해주자. 요게 시작. 수표, 환, 만기. 알았죠?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가계 수표, 송금 수표, 여행자 수표. 우편한, 전신한, 송금한. 만기된 만기된 공사채 이자표, 일람출거범, 배당금 영수증, 국고송금 통지서, 대체저금 환급정서 이건데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보세요.
일람출급음이라 하는 게 있잖아, 그죠? 그 11번에 보면은 이게입니다. 이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는 주로 이제 무역 거래에서 발생되는 건데, 일람 후 30일 출급음이다.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음인데, 일람 후 30일 출급된다는 거는 일람은 제시를, 은행에 내가 제시를 하고 나서 30일이 지나야 돈이 나오는 겁니다. 30일 후에. 그런데 여기 없잖아, 그죠? 그 일람 출급음이라는 거는 제시와 동시에 돈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는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현금으로 처리하자, 요래 정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요거, 배당금 영수증, 우리가 주식회사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회사 배당금 받을 수 있는 거, 영수증, 그걸 말합니다. 요거는, 예, 요거는 세금, 요거는 말하면은 요거는 국세, 요거는 지방세 같은 겁니다. 환급정서. 세금 환급 있죠, 그죠?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는 거, 요런 거. 그런 거 국세, 지방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국고송금 통지서, 대체적 환급정서가 나와 있죠, 그죠? 아, 요거 세금 관계구나.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한 요 정도 아시고. 그런데 요 하나 더 추가할 거는 뭐냐면은 수표지만은, 끝에 수표로 처리되지만은 현금으로 처리 안 한 게 있죠. 현금에서 제외되는 거. 요거는 제외되는 겁니다. 부도수표. 부도수표도 수표지만은 부도 났는데 현금 처리하면 안 되겠죠. 요거는 제외. 알았죠? 또 하나. 선일자 수표. 요것도 제외. 요거 두 개는 제외해버립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부도수표는 현금 아닙니다. 알았죠? 선일자 수표도 현금을 처리하지 않는다. 예, 요 수표는 요거 끝에 이것도 수표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현금 아닙니다. 알겠죠? 부도 수표는 제외, 요것도 제외한다. 요게 무슨 말이냐? 선일자 수표라는 거는 선일자 날짜 먼저 발행하는 거죠, 그죠? 오늘이 며칠이죠? 9월 15일이죠. 오늘 내가 수표를 하나 받았는데, 또는 내가 발행하는데, 오늘 날짜로 안 하고 9월 30일 요래 발행해버립니다. 발행 날짜를 미래 날짜로. 그래, 발행일을 오늘부터 저 장례 날짜로 발행해버립니다. 그래, 발행일을 오늘은 9월 15일이지만은 요래 발행 안 하고 요래 발행해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물론 이제 그 사람하고 내하고 이제 합의가 돼야 되죠, 그죠?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까 9월 30일 날 은행에 가서 돈 찾아가세요, 이겁니다. 서로 약정하에. 그 요날 찾아가세요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발행하는 걸 우리는 선일자 수표라 이랍니다. 그럼 요날이 무슨 날이죠? 그 만기잖아, 그죠? 요날 주겠다 그랬잖아, 그죠? 만기가 정해져 있죠. 요런 만기가 있는 거는 뭐와 성격이 같죠? 엄하고 같잖아, 엄. 그래서 요거는 엄으로 처리합니다. 요 선일자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 안 하고, 요런 수표는 수표로 안 보고 물어본다, 엄으로 본다, 엄. 엄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받으면은 받으렴, 취급하면은 취급엄이라 합니다. 예, 그래서 요런 거는 현금이 아니다, 그죠? 현금에서 제외되는 거 두 개, 시작. 부도 수표, 선일자 수표. 아, 요거는 제외하는구나. 요거 하나 아시고. 그 다음,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이 나와 있는데, 요 예금은 우리가 여러분들 통장 가는 좀 이거잖아, 그죠? 요거는 통장을 사용합니다. 그럼 언제든지 우리가 요 통장 가지고 은행 가지면 돈 찾아올 수 있죠, 그죠? 뭐 요즘은 통장 사용 안 하고 뭐 카드 다 있으니까 바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수표를 사용하죠.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돈 찾을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요것도 현금 처리하자, 요래 정해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요 부분. 요 현금성 자산이라 하는 거는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 알겠죠? 예, 3개월 내. 요거는 언제로부터냐?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면은 이걸 우리는 현금성 자산해서 현금에다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데 어떤 거냐 말하면은 채권이라든가 이 채권이라는 거는 국채나 공채를 말합니다. 또는 우선주, 상환 우선주라든가 또는 환매채, 환매채권 또는 예금 등등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채권이나 채권이라든가 또는 우선권이 부여된 주식이라든가 환매채권이라든가 예금으로서 그 만기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는 요를 현금에다 포함하자 이겁니다. 3개월 내에 현금할 수 있는 거. 여기 보세요. 환매가 뭐냐? 이거 여러분들 들어봤죠? 이게 무슨 소리죠? 환승이 뭐죠? 차를 갈아타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다시 승차하는 거. 여기 환하면 다시 승차. 환승이라 해죠. 그죠? 환매이라면은 환매하는 거 다시 뭐 하는 거? 매매하는 걸 환매라 이랍니다. 샀다가 되팔 수 있는 거. 기간은 3개월 내. 우리 환매처라 이라죠. 그죠? 3개월 내. 이런 거 우리가 묶어서 뭐라 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죠?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다 시작. 통화 대용 정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이다.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수표, 환, 만기. 요 수표에서 제외되는 거, 부도수표, 선일자수표.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언제로부터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도래하는 채권, 우선주, 환매채, 예금 등 이런 거다. 그죠? 이거는 어떤 계정을 사용하죠? 무슨 계정? 시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런 문제가 요걸 이제 문제외에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교재를 한번 보세요. 77페이지 아래. 그 77쪽 아래 기본 문제 찾았죠? 1번 한번 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무 상태표에 계상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얼마고 물었죠. 그죠? 예. 그럼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현금 및 현금자산 얼마냐? 요거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해당되는 거 플러스 하면 되겠죠, 그죠? 1번 보세요. 만기된 받으려면 뭐죠? 현금 맞죠? 요 들어가잖아, 그죠? 현금에 들어간다. 예. 다음 두 번째 송금 수표 뭐죠? 현금 맞죠? 예, 85만 원. 3번 부도수표. 부도수표는 여기 있잖아. 뭐 되죠? 제외. 그거는 제외고. 네 번째 배당금 영수증 나왔네. 그죠? 배당금 영수증은 여기 있죠? 요거. 그죠? 네 번째 요것도 플러스 현금. 다음 5번 여행자 수표 뭡니까? 현금 맞죠? 예, 여행의 수표도 현금이다. 그죠? 요게 20만원도 현금에 들어가고. 다음 6번 보세요. 선일자 수표가 나왔네. 선일 수표는 여기 있죠. 뭐 되죠? 제외. 제외다. 그죠? 예, 다음 뒤로 가보세요. 7번 타인 발행 수표가 나왔네. 그죠? 타인 발행 수표는 뭐죠? 현금.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 그 다음 8번째 타인 발행 약속금은 어미니까 이거는 받을 어미죠. 현금 아닙니다. 그죠? 제외. 급료 가불 정도 제외. 다음에 10번 가계수표는 뭐죠? 가계수표 현금. 예, 요게 모두 현금에 들어간다. 그죠? 요걸 다 더하면 얼마죠? 이런 걸 이제 계산하면 되죠. 계산해가지고, 그죠? 예. 전부 한번 대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이거 다 담아. 거기 합계 나와 있네요. 그죠? 250만.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현금 계정. 예.
그, 요 부분만 딱 정리하고 있으면 되잖아. 그죠? 지금 당장 우리가 암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현금 및 현금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거는 이렇게 요걸 묶어서 요 계정에 모두 이었다. 그죠? 자, 다시. 이거는 돈을 말합니다. 그죠? 이거는 뭐 외울 필요 없고,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권이다. 그죠? 거기에 뭐가 있죠? 수표, 환, 만기, 그리고 일, 배, 국, 대. 요 수표에서 제외되는 수표는 뭐죠? 부도 수표, 선일자 수표. 당좌예금, 보통예금도 요 포함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포함된다. 그죠?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뭐죠? 채권, 우선주, 환매체, 예금. 알겠죠? 예, 이런 거다. 그럼 우리 시험에 실제 출제됐던 문제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91페이지 11번 잠깐 가서 한번 문제 한번 보고 봅시다. 그 91쪽을 잠깐 한번 보세요. 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금고에 보관된 자산은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잔액은 물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박스 보세요. 그 통화 나왔네. 통화는 돈이죠? 그거는 뭐죠? 현금. 통화는 돈이니까 현금. 거래처가 발행한 가계수표. 가계수표도 뭐죠? 현금.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그 세 번째 읽어보세요. 만기 도래 전 거래처 발행음. 우리가 조금 전에 할 때는 만기가 된 음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만기가 되기 전이라 그랬잖아. 그죠? 되기 전이니까 뭐 된다? 제외. 제외되고. 다음 네 번째, 다른 회사 타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통지표. 배당금 여기 나와 있죠? 배당금 통지표 요거요. 요거는 뭡니까? 현금. 현금이 되고, 다음에는 만기가 도래한 그랬네요. 그죠? 만기가 도래한 국채이자표 뭐죠? 현금. 그리고 마지막, 만기가. 원래는 2004년 말인데, 그 문제를 보니까 5년, 내년 5월 말이다. 그죠? 3개월이 넘죠? 요거는 제외 3개월 내야 돼야 되잖아. 그죠? 따라서 요게 모두 현금 및 현금 자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죠? 예.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예. 그럼 요걸 다 이렇게 더하기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왔죠? 5고. 여러분들은 이제 계산기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 얼마죠? 250만 5천 원이네. 그죠? 이렇게. 답은, 예, 그 합계를 내니까 250만 5천 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예, 이렇게. 여기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예. 그건 현금 맞죠? 그건 만기 도래 전 그랬잖아. 만기가 되기 전. 만기가 돼야 되잖아. 그죠? 만기가 된 음만 현금이고, 만기가 오기 되기 전이니까 오늘 현금에서 제외됩니다. 예. 아니 아니. 음이 나오면은 요런 약속 음이 나오면은 반드시 만기가 됐다 안 됐다 말이 주어집니다. 만기가 된 거는 현금. 만기가 안 된 거는 받으름 처리해야 되고. 예. 그 다른 시험 문제 하나 더 볼게 보세요. 13번 한번 보세요. 그 13번, 예,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예, 13번. 우리 국제 기준에 따라 다음 같은 항목들을 조정했을 때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잔액 얼마고 물어봤다. 그죠? 예.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 자, 보세요. 기억의 통화는 뭐죠? 현금 맞죠? 다음 두 번째 수입인지는 현금 아니죠? 제외. 다음 디귿에 나와 있는 배당금 영수증 뭐죠? 현금. 요거는 현금 처리해야 된다. 그죠? 가불증은 현금 아니죠? 제외.
미험에 가니까 거래처가 발행한 가계수표, 가계수표는 뭐죠? 현금. 다음에 소액 현금도, 요거는 전도금을 말합니다. 예, 이것도 현금. 그리고 시옷, 타인 발행 약소금이다. 그죠? 약소금은 받으러 입니다. 예, 만기됐단 말이 없잖아. 그죠? 여기까지 모두 현금이 들어가죠. 이렇게. 다시 보세요. 통화는 현금. 그리고 수입인지는 현금 아니죠? 제외. 다음에 배당금 영수증은 뭐죠? 현금. 가불증은 제외. 그리고 거래처가 발행한 가계수표도 뭐가 되죠? 현금. 소액 현금도 현금. 타인 발행금은 제외.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처리하는 거. 예, 일단은 이렇게 하나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예금이 나와 있다. 그죠? 요 예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금은 크게 이래 구분합니다. 예금은 요구불 예금하고 저수세금을 구분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고액이 요구하면은 언제든지 지불해야 될거 있죠. 그죠? 그래, 요걸 우리는 당좌예금, 보통예금이라 하죠. 이거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랍니다. 그리고 저수세 예금 하는 거, 요거 이제 정기예금이죠.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이런 예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돈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 그죠? 내가 은행에 가면 바로 현금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그럼 우리는 회계상에서는 요런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은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런 예금은 바로 현금으로 처리한다. 요 들어가죠. 그죠? 예. 그래서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은 현금으로 처리하고, 정기예금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죠? 요런 예금들은, 요런 예금은 그 기간이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면은 요거는 단기 예금. 요거는 만기가 1년 후에 도래하면은 요런 건 장기 예금으로 분류해 버립니다. 예. 장기성 예금으로. 그래서 예금은 우리가 거의 예,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은 요걸 언제든지 내가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현금으로 처리하고, 요런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있죠. 그죠? 요런 거는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면은 단기, 1년 후에 만기가 도래하면은 장기로 분류해버립니다. 그죠? 단기와 장기. 우리는 요것만 알면 되죠. 그죠? 예. 여기서 이제, 자, 지금, 예금은 크게 이런 거다. 그죠? 그런데 요런 예금이나 요런 예금이나 이런 예금은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요거 있잖아. 그죠? 요거는 뭘 사용한다 그랬죠? 수표. 요거는 수표를 사용합니다. 수표.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에서 은행 예금을 했습니다. 그죠? 내가 당좌예금을 했는데, 우리 회사의 당좌예금을 은행에다가 예금하면 우리 회사 장부에 100원을 예금했습니다. 그럼 은행에도 내 명의로 100원이 되어 있겠죠? 내가 당좌예금 했으면, 그죠? 요거는 통장이 없습니다. 수표를 사용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회사가 만약에 거래처에 가서 물건을 사고 30원어치만큼 수표를 하나 끊어줬습니다. 내가 수표를. 그러면 우리 회사에는 수표를 내가 발행했으니까 30원 빼야 되죠. 장부에다가. 그런데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직 은행에서 돈안 찾아갔습니다. 그죠? 아직 돈안 찾아갔으면 은행은 얼마 돼 있죠?
배근되어 있겠죠. 그렇잖아, 그죠? 내장부에는 30원을 뺐는데 그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야 되잖아, 그죠? 안 찾아갔으면 배근되어 있잖아, 그죠? 그 내가 오늘이 연말, 월말 또는 연말입니다. 그런데 내장부를 보니까 장부에는 우리 회사 장부는 170원인데 은행은 얼마 돼 있죠? 배근되어 있잖아, 그죠? 이게 서로 일치가 안 되죠? 그죠? 이런 경우에 요 외의 금액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요 차이를 조정해주는 표, 조정하는 거. 그걸 뭘 하느냐? 은행 계정을 조정한다, 이랍니다. 이런 경우에 은행 계정 조정이라 이랍니다. 다시 따라해보세요. 시작. 은행 계정 조정. 작성하는 표를 은행 계정 조정표라 이랍니다. 표. 예. 그럼 이런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것은 요거는 자 보세요. 어떤 예금에 대해서 하는 거죠? 무슨 예금? 당좌 예금. 다른 예금은 안 합니다. 통장이니까 그죠? 당좌 예금에 대해서만 하고 저요 은행 계정 조정표는 누가 작성하는 거죠? 회사가 합니까? 은행이 합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작성하는 겁니다. 회사 측에서. 언제 할까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합니까? 결산 때만 할까요? 그렇죠. 필요할 때 수시로 하겠죠. 그죠? 이거는 수시로 해보는 겁니다. 자, 다시.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거는 당좌 거래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우리 회사 장부하고 은행 장부하고 금액이 일치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조정하는 표. 그걸 은행 계정 조정표로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회사의 장부상 잔액은 100원이고, 은행에 가서 잔고 증명을 끊어 알아보니까, 그죠? 은행은 예를 들어서 140원 돼 있더라. 그죠? 요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죠? 요걸 조정하는 표. 그걸 뭘 한다? 시작. 은행 계정 조정표. 알았죠? 은행 계정 조정표랍니다. 그럼 요 차이가 왜 생기느냐?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크게 나눠버리면은. 하나가 뭐냐? 한쪽에서는 기장이 되어 있고, 한쪽에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한쪽에는 되어 있고, 한쪽에 안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은행 예금 거래를 한다는 거는, 한쪽에 우리 회사는 입금 아니면 출금이잖아. 그죠? 은행 거래, 은행에다가는 돈을 입금하든지 찾습니다. 그죠? 두 개밖에 없잖아. 그죠? 우리 회사는 입금을 했는데, 은행에서는 입금이 안돼 있더라. 그죠? 우리 회사는 출금 찾았는데, 빼버렸는데, 은행에서는 차감이 안돼 있더라. 미출금. 그죠? 원인. 반대도 있겠죠. 그죠? 반대. 다시, 우리 회사는 입금했는데, 은행에서 입금 안 잡혔다. 우리 회사는 뺐는데 은행에서 안 뺐다, 그죠? 또 하나는 반대가 있잖아, 그죠? 은행은 반대로 입금이 돼 있는데, 그죠? 우리 회사는 입금이 안 잡혔더라. 미입금, 그죠? 반대로 또 은행에서는 뭐돼 있는데, 출금 돼 있는데, 우리 회사는 뭐돼 있고 출금이 안돼 있다, 그죠? 미출금. 결국은 요걸 말로 표현하면은. 한쪽은 기장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요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경우인데, 자, 우리 회사는 입금이 되어 있고, 여기에 입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조정할 수 있죠?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입금되어 있고, 입금 안 되어 있으면은, 요쪽, 자, 요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입금이 되어 있고 미입금이 되어 있으면 요걸 갖도록 할라 이라면은 입금되어 있는 걸 빼든가 요거는 놔두고 요걸 더하든가 그렇죠? 갖도록 해주려 하면은 입금되어 있던 걸 빼든가 그럼 같아지죠? 요걸 다시 뭐 하거나 더하거나 그죠? 그런데 우린 법에서는 하나 통일시켜 놨습니다. 요쪽은 빼지 말자. 요것만 정리하자. 요거 요거 미입금. 요 부분을 더해주자. 요 부분을 더해주고, 요 부분을 빼고, 요 부분을 빼자. 이렇게 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입금된 부분은 그대로 두고, 입금이 안된 부분은 더해주고,
회사에 입금한 데 있으면 회사에 플러스 은행에 입금한 데 있으면 은행에 플러스 은행에 출금한 데 있으면 은행에다가 마이너스 회사에 출금한 데 있으면 회사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잘못 기장할 수 있잖아. 그죠? 오기. 정정. 100만 원을 10만 원 기장했던가. 그죠? 요게 바로 회사와 은행을 조정하는 기본 원리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예. 그래서 요 경우다. 그죠? 요래 작성하는 표를 우리는 은행 계정 조정표라 이랍니다. 이거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사와 은행 간의 예금 잔액을 조정해 주는 표를 말하는데, 요거는 당좌 예금에 대해서만 하고 회사 측에서 하는 거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예제를 하나 가지고 실제 한번 해볼게 보세요. 요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면은 아, 무슨 말인지 더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거기 기본 문제 하나 볼게 한번 보세요. 예. 우리 교재는 84쪽입니다. 한번 보세요. 84페이지에 기본 문제 3번. 자, 84쪽 찾아쪽 그죠? 예, 문제 한번 읽어 보세요. 예. 이 서울회사의 예금 잔액을 조사해 봤다, 그죠? 예, 그런데 아래 그 보니까, 당점의 당좌예금 잔액은 83만 원이다. 편의상 제가 해산할게요. 해산은 83만 원이다. 은행은 얼마죠? 84만 원, 그죠? 잔액이 서로 다르죠? 이걸 이제 조정해 봅니다. 그죠? 예, 아래 보면은 네 가지 경우가 있다. 그죠? 첫 번째 보세요. 12월 31일자로 예입한 자기 압수표 4만 원이 은행에서는 다음 날 입금됐다. 그죠? 우리는 12월 31일날 예금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언제 입금돼 있다 그랬죠? 그 다음 날.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거는 12월 말 현재잖아, 그죠? 자, 12월 말에 보세요. 우리 회사는 입금했죠? 은행 입금 안돼 있죠? 그죠? 회사는 입금이 돼 있고, 은행은 입금 안 잡혀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디다가? 은행에다가 플러스 하면 되잖아. 요거잖아, 요거, 요거, 그죠? 우리 회사는 입금돼 있고, 은행 입금 안 돼서 요 은행에다가 플러스 하면 되죠. 그죠? 예, 더하기. 얼마죠? 4만 원, 그죠? 네. 자, 1번 다시 보세요. 12월 31일자 예금한 자기압수표 4만 원이 은행에서는 그 다음 날돼 있다, 그죠? 우리 회사는 입금을 했는데 은행에서는 입금이 안 잡혀 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입금이 돼 있고 은행은 안돼 있으니까 은행에다 어떻게 하죠? 플러스. 자, 두 번째 보세요. 거래 매입처 대한회사에 발행한 수표 2만 원을 수표 소지인이 은행에 제시 안 했다. 무슨 말이죠? 돈안 찾아갔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 다시 보세요. 내가 매입처 거래처에다가 수표를 발행해 줬는데 그 사람이 아직 돈안 찾아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수표를 발행했으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했죠? 뺏겼죠, 그죠? 뺐는데 은행에서는 안 빠졌죠? 마이너스. 그죠? 얼마? 2만 원, 이렇게. 그래, 우리 회사는 수표를 발행 지급했으니까 차감했겠죠? 그죠? 은행에서는 돈안 찾아갔으니까 요 은행에도 마이너스 한다. 그죠? 예. 다음 3번 한번 보세요. 당점은 우리 회사. 우리 회사가 은행에 추심 의뢰했다. 추심 의뢰라는 거는 부탁했다. 이 말입니다. 부탁. 받아달라고 내가 부탁했던 5만 원이 추심이 완료됐다. 당좌예금 되었으나 당점에는 통지가 안 와서 우리는 몰랐다, 그죠? 그럼 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어음에 대한 추심을 의뢰했었는데 은행에서는 돈 받았죠. 내 당좌예금에다가 입금했는데
은행에는 입금이 돼 있다, 그죠? 은행 앞으로는 입금이 돼 있는데 우리에서는 입금이 안돼 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회사에다가 플러스 하면 되죠. 그죠? 예. 얼마죠? 5만 원.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보세요.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 20만 원을 예금하였으나 내가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 20만 원을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회사 사원이 실수해서 이걸 22만 원 기입했다. 잘못 기입했네. 그죠? 요거는 우리 회사가 은행에다가 내가 20만 원 입금했는데 잘못해서 얼마로 해놨죠? 22만 원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2만 원 빼야 되죠? 더 많이 기장했으니까. 마이너스 2만 원. 그죠? 틀린 걸 고친 겁니다. 자. 끝났다. 그죠? 예.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번 다시 봅니다. 12월 31일자 예금한 자기합수표 4만 원이 은행에서는 다음날 입금됐다는 것은 12월 말에 이제 입금이 안돼 있으니까 은행에다가 플러스 했죠. 두 번째, 우리가 수표 2만 원을 발행했는데 그 사람이 은행에 돈을 안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은행에서 빼야 되죠. 세 번째는 우리 회사가 은행에 대금 추심을 의뢰했었는데 은행에서 돈 받아놨다 그죠? 근데 우리 회사는 통지가 안 왔죠. 따라서 은행에는 입금되어 있고 우리 회사는 입금 안 되어 있으니까 보라색 했고. 마지막에 우리 회사가 잘못 기장했습니다. 그죠? 20만 원 기장할 것을 22만 원 기장했으니까 많이 기장했으니까 뺐다. 마이너스. 자, 그럼 이제 잔액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더하고 빼면 얼마죠? 86만 원. 요거 얼마죠? 86만 원. 같다. 그죠? 예. 이거는 항상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예, 이걸 우리는 은행 계정을 조정했다 이랍니다. 조정 후 잔액. 요거는 조정 전 잔액이 되겠죠? 그죠? 이 금액은 조정하기 전이고, 요거는 이제 조정 후의 잔액인데, 조정 후 잔액은 항상 같아집니다. 알겠죠? 항상 같다. 그럼 이제 문제를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 때는 요거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자, 보세요. 이런 거, 그죠? 조정 전에 은행 계좌는 이거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예. 만약 이걸 물어봤다. 그러면은 조정 후 잔액은 항상 한쪽은 주어집니다. 그죠? 요게 주어지면 이거는 같아져야 되잖아. 그죠? 요것도 항상 조정은 항상 같아진다. 그럼 이게 또 같다. 그죠? 같으면은 요금에 구할 수 있죠? 얼마에서 더하고 빼면 이거면은 여기에서 이거 어떻게 하고 더하고 요거는 반대로 빼면은 이거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더하고 빼면 얼마? 84만 이렇게. 또는 이거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만약에 회사 측 조정전 잔액 요거 구해보세요. 이래 물어봅니다. 그죠? 그러면 한쪽은 주어지니까 요쪽은 주어져서 요 구했다. 이게 같아진다. 그죠? 이렇게. 여기 같으면은 요금에 구할 수 있다. 그죠? 더하고 뺀게 이게 나오면 반대로 여기서 어떻게 하죠? 반대. 더하고 이거는 빼고. 그죠? 얼마죠? 83만 이렇게. 그 이제 시험 문제는 조정 후 잔액 묻기도 하고 요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알겠죠? 조정 전 묻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가 은행 계정 조정 표면. 지금 방금 제가 요 현금과 예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 현금에서는 요거 하나, 예금에서는 방금 했던 바로 이겁니다. 은행 계정 조정표. 그죠? 요게 핵심이죠. 자, 은행 계정 조정표를 하나 더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그 뒤로 한번 넘겨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예, 89페이지에 8번 한번 보세요. 89쪽에 8번 문제. 예. 자, 문제 한번 우리 시험에 곧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죠? 한번 해봅시다. 자, 8번 문제 한번 해봅니다. 다음은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 측 잔액의 차이 원인이다. 묻는 말. 이 회사가 12월 말 현재 조정 전 당좌예금 잔액이 201만 원이라면은
은행측의 조정전 잔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죠. 지금 문제는 조정전입니다. 그죠? 요거 얼마고 물어보네. 요거. 그죠? 요거. 묻는 게. 자, 일단은 조정하기 전에 우리 회사의 장부상 잔액 얼마라 그랬죠? 201만 원이죠. 문제가. 우리 회사 조정전 잔액은 201만 원이고, 은행의 조정전 잔액은 얼마고, 요거 묻잖아. 그죠? 묻는 말이. 묻는 말은 알겠죠? 예, 일단 이거 물었다. 그죠? 그럼 거기에 지금 아래 거기에 조정할 사항을 3개 주어졌습니다. 박수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회사 측에 미기록한 은행 수수료다. 그죠? 우리 회사에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더해야 될지 뺄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잖아. 그죠? 자, 거기에 우리가, 우리 회사가 기록해야 될 게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은행 수수료는 받을 돈입니까? 줄 돈입니까? 그렇죠. 빼야 되죠. 그죠? 수수료니까. 이걸 기록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줄 돈을. 얼마? 4만원. 알겠죠? 수수료는 줄 돈이니까. 자, 하나 더 보세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은행 측, 이리 와야 되겠네. 은행 측에 와서 뭐라 했죠? 한번 보세요. 미기예금, 기입이 안 돼 있다. 장부에. 어떻게 하죠? 기입하면 플러스 해줘야지. 그죠? 이 플러스, 얼마? 25만원. 오케이. 예. 자, 이제 마지막. 회사 측은 기발행, 발행했죠? 기발행, 이미 발행했는데, 은행 측에서는 미인출됐다. 인출이 안 됐다. 그건 무슨 소리죠? 우리 회사 측에서 이미 발행했다. 그죠? 우리는 발행했는데, 은행에서는 인출이 안 됐다. 은행에서는 뭐 안 됐다? 마이너스 안 됐단 말이잖아요. 그죠? 빼야죠. 얼마를. 40만 원. 예. 끝났습니다. 그죠? 다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조정 후 잔액은 같다 그랬죠? 요거는 같아야 되잖아. 그죠? 항상. 그러면 요게 결과는 항상 같아야 되니까, 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여기서 요거 빼버리면 얼마죠? 197만 원 나오죠? 요금액과 요금액 같죠? 그럼 요것도 얼마? 197만 원 되겠죠? 그럼 요거 구할 수 있죠? 그죠? 여기에서 반대로 어떻게 하고? 여기에서 아마 더하고, 요거는 빼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여기에서 더하고 빼니까 반대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하고 빼고, 요거. 거꾸로. 그럼 얼마가 되죠? 212만 원. 정답. 예, 이렇게. 예. 이게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아, 우리 회사와 은행, 예, 조정하는 표. 예, 이런 게 이제 은행계정 조정표. 뜻은 아시겠죠? 그죠? 예, 이런 게 이제 은행계정 조정표인데, 거기에 보면은, 예, 문제 하나 더 해볼게. 보세요. 19번. 그 19번, 예, 그거 하나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19번 한번 보세요. 자, 19번. 아직 뭐 해설은 보지 마시고, 문제를 먼저 한번 보세요. 회사는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했고, 회사 측 수정 후 잔액 얼마? 회사 측. 그럼 은행의 조정표니까 회사와 은행이다. 그죠? 지금 묻는 말은 회사의 수정 후 잔액 이거 얼마고, 이거는 같아지죠. 그죠? 요거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묻는 말이, 예. 일단은 묻는 말은 아셨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박스를 보니까 회사 장부상 잔액은 250만 원. 이게 250만 원이다.
회사를 알았고, 회사는 250만 원인데,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뭐, 다른 건 없네, 그죠? 니은 바로 갑시다. 은행은 지금 안 조졌습니다. 이거는 그게 문제 없고, 니은 보세요. 자, 기발행 미지급 수표. 그 말 뜻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살을 좀 붙여야 되겠죠, 그죠? 기발행했다는 것은 수표를 발행했죠. 우리 회사가 발행했는데 미지급, 지급이 안 됐습니다. 어디에서? 은행에서. 그 은행에서 어떻게 하고? 마이너스. 빼면 되죠, 그죠? 은행에서 지급 안 됐으니까. 세 번째. 은행, 기급 보세요. 은행 측에서 미기입돼 있다. 은행에 기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은행에다가 플러스. 그죠? 플러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보세요. 당좌 차월. 요거는 이제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우리가 당좌 차월 하는 거는 마이너스 통장을 말합니다.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돈 빌린 거. 그럼 당좌 차월 이자, 차월은 돈 빌린 겁니다. 차입금을, 차입금 대신에 요 말 씁니다. 당좌 차월. 회사 측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자는 받을 돈입니까? 줄 돈입니까? 줄 돈. 빼기 8만원. 예, 끝났죠? 예. 그럼 요거 얼마인지 알겠죠? 하나밖에 없네. 답 얼마? 242만원. 정답. 여기 답이죠. 몇 번? 5번 정답. 그죠? 그럼 요거 한번 구해볼까요? 요거 구할 수 있겠죠? 지금 답은 나왔습니다. 그죠? 요게 요거와 같다. 요것도 그만 242만원 같다. 요거 구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빼고 더하면 이거 나왔는데, 반대로 여기서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플러스. 다음 시간 오실 때는 계산기 하나씩 가보세요. 여기서 빼고 더하면 되잖아. 그죠? 예, 264만원. 지금 묻고 있는 거는 이걸 묻습니다. 그죠? 예, 답은 240만원. 이걸 뭐란다? 시작. 은행계정 조정표. 알겠죠? 야, 오늘 우리 지금, 오늘 그냥 맛 정도 보는 겁니다. 아, 어떤 거다 하는 거. 예. 현금에서 하는 거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통화, 통화대용 정권,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요걸 묶어서 어떻게 나타낸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한 번 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서 알아야 될 거 하나 뭐라 했죠? 은행계정 조정표. 그죠? 요거. 알겠죠? 요렇게. 이렇게 해서 현금, 예금,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외상, 이렇게 진행합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